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좋다는 거죠. 아주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경색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도 없고 이의도 없고 논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양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양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양인 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하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양이 싫었습니다. 제가 양이라는 것 자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난 거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이 양이었습니다. 제가 양을 뭐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전부 다 하얀 타이즈 다 갈아입고 머리에는 그 양머리 장식을 달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인데 너무 창피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꼭 내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간 것처럼 하얀 타이즈를 다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섰던 일이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싫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거면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역할을 하지 무슨 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도록 그 생각이 아주 떨쳐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약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양이 약한 것만 아니고 굉장히 악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악하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어떤 길을 가면 꼭 걸은 그 길만 가서 도랑이 아예 파일 정도고 풀을 뜯어 먹으라 그러면 꼭 있는 고자리 풀만 뜯어먹어서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그 주변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양이랍니다. 눈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늘 골짜기에 잘 빠져버리고 소나 닭이나 뭐 개 같은 동물은 주인이 꼭 없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는데 양은 그게 도무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은 참 약하고 미련하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죽어라고 목자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존재, 그래야만 사는 존재, 그게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매사에 예수님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 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양은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항상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허락 안에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좋게 여기지십니까? 그러면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나? 어떻게 죽으라고 예수님만 쫓아가며 사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결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양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뺏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적과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도둑과 강도가 10절에 보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진짜 존재합니다. 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숨어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가정도 행복하고 싶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싶고, 여러분 하는 일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왜 이처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많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죠?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되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좌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좋은 말씀 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철학이나 사상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그들의 말 중에도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만한 그런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들이 다 절도와 강도란 말입니까? 천국 문 앞에 가보아야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든 또 아무리 좋은 사상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 흘려 주셨음을 정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종교 때문에 내가 놓쳤다면 그건 절도와 강도와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뺏어간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의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심정과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십니다. 사자 중에 사자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양이 되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9절에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정말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살면 구원도 얻고 풍성한 꼴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회할 때도 교회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때때로 두려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양인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104세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님이 대단하셨어요. 방시 문중의 장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문중의 어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지일 목사님 부친을 붙들어 묶어놓고 그리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기절을 했습니다. 맞다가 맞다가 물을 끼얹어서 깨우고 또 몽둥이질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그도 문중의 장손이죠. 그 매를 맞는 아들 앞에 나가서 문중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그리고는 문중의 모든 권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개간해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그리고는 피난을 내려왔어요.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을 그냥 최대한 압축한 겁니다. 그 가문에서 목사와 박사가 무려 85명이 나왔어요. 6.25 끝나고.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사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교인들은 다 양일까?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양으로서 살지 않는 겁니다. 양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주님이 목자시되면 나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에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 서툴고 어색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르시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 목자시고 제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런데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고 항상 무슨 일이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주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확신하게 돼요. 내가 양이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는 아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뭐 자고 싶다, 나가고 싶다, 뭐 소리 지르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우리 육신은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존재죠. 근데 이 육신의 욕구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해보고 살아보세요. 서서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육신의 욕구는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전혀 들리지도 않게 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매이는 삶이잖아요. 군복 입고 살아야 되고 또 군율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육군 장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갈등 속에 살았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요구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제 꿈, 제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 이제는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부름이 제게 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즉시 담대하게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못했을까? 그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게 고민거리가 될 문제인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나? 부끄러웠지만 그런 오랜 고민을 거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 자신이 계획하고 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과는 비유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삶은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여 가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24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일을 준비하려고 지난 두 주간 미국 뉴욕에서 그 로잔 리더십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뉴욕 교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재각성되는 계기가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호소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로잔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된 일이다.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다들 흥분해 있는데 그 부부와 가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다들 흥분해 있다가
그러면 다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만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 자신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다가 깼습니다. 도무지 더 잠이 안 오더라고. 한밤중이지만. 그래서 그 꿈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에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에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도 벌써 2,000명 넘는 사람, 영상으로까지 하면 아마 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목자이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나는 예수님만 죽자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만 하지 않고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무슨 말을 하게 하시든 감정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만 죽자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이 진짜 주의 양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